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포토샵으로 가능한데 가슴이 없는 거 힘들다. 그래서 수술하고 살을 아니 살을 완전 찌우고 오라고. 나머지를 깎는다. 나머지를 깎는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저런 타입은 살 찌워도 거기 빼고 다른 데 살 찌거든요. 그치? 야 네가 어떻게 알아? 자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인생곡 네. 이야기를 했었고 반응들이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인생곡 사연을 받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노래 네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 인생 노래는 박혜경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인생 처음으로 첫사랑의 떨림이라는 걸 느낀 순간 들었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혜경 고백은 더더 이후에 99년도에 솔로 1집에 네. 수록이 돼 있었던 곡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슈가맨에도 나오셨었고 네. 성대결절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때 이 박혜경 씨 하면 2005년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그 누드 화보를 찍었었어요. 박혜경 씨도 찍었어요. 박혜경 씨도 있었어요. 진짜? 네, 있었어요. 권민중 함소원 권민중 씨 이제 그 투캅스 3에 나오셨던 분 이지현 그다음에 이혜영 이런 분들이 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우르르 찍었어. 그때 붐이었구나. 그때 그게 뭐였냐면은 정확히 스타 화보 스타 화보였고요. 그 스타 화보가 일단은 화보를 찍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페이 받는 게 굉장히 셌어요. 네. 당시 돈으로 한 거의 뭐 한 10억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우와, 그때 10억이면 뭐. 굉장히 큰 돈도 받고 그 스타 화보를 찍으면 이슈가 확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다시 재기 활동을 재개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지현 씨는 이제 영화 미인의 맞아 오지훈 나왔었던 아 주얼리 멤버가 아니고요. 주얼리 씨는 아니고요. 예, 주얼리 씨는 주얼리 씨. 주얼리 이지현은 그 게리롱 프리롱. 게리롱 프리롱. 너무 죄송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어쩔 수 없어. 여전히 고통받는 게리롱 프리롱. 아 근데 제가 스타워즈가 왜 너무 이렇게 잘 기억이 나냐면은 보도했었지. 사실은 그때가 제가 한창 때 나이라 활동을 많이 할 때라 들어왔어요. 제이가 들어왔어요. 진짜? 그래서 두 번 정도 고려해 미팅을 하고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 하길 잘했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스타워가 찍으면 되게 유명 탑스타들만 찍는 느낌이었어요. 이때 기억하기로 김한순 씨도 우리에게 막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찍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최종적으로 찍는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업데이트 되고 유료 결제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은 약간 노출 수위가 맞아, 센 거예요. 터플리스였어요 위에.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 찍었는데 그때는 안 찍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회했거든요. 안 찍을 걸. 왜냐면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나이. 한참 젊고 예쁠 때 좀 남겨놓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거는 미팅할 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포토샵으로 가능한데 가슴이 없는 거 힘들다. 그래서 수술하고 살을 아니 살을 완전 찌우고 오라고. 나머지를 깎는다. 나머지를 깎는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가능하겠네. 그건 밀리는 거는 그 당시 기술로선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완전히 쪄갖고 와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런 타입은 살 찌워도 거기 빼고 다른 데 살 찌거든요. 그치?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딱 그렇게 생겨 먹었어. 살 찍어봤어? 내가 그렇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 내가 많이 저기 당했어 내가. 아 그래? 모바일 누드 화보 사진 촬영이라고 2007년에 있는데 엄청 많네요. 곽진영, 권민중, 김한선, 김지현, 루루, 박혜경, 비키 사강, 성현아, 이승희, 이지연, 이혜영, 정세희, 정유진, 진재영, 하리수, 하소연, 함소원 등등이네요. 저때 진짜 그런 분위기였구나. 기억나요? 저는 그 휴대폰이 그때 폴더폰 쓸 때쯤에 웹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거 네이트 누름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맞죠? 맞아요. 그 요금 엄청 나오고 가금 엄청 많이 나와도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분은 음색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보컬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8일 나크타님이 인생 노래로 꼽아주신 곡인데 이분은 이제 두 곡을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찬란하고 비참했던 그 시절 아파했던 사랑 아직도 가슴 한켠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립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랑 나쁜 년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이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 노래를 찝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무섭다
앱톤 프로젝트는 차세정이 이끄는 원맨 밴드죠. 네. 이 노래 자체도 그렇고 차세정 씨의 음악들이 다 굉장히 찌질한 감성, 네. 슬픈 감성. 그래서 남자들도 좋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팬덤 자체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이 많고요. 피처링한 타루는 요조 한희정과 함께 그때 당시 홍대 3대 여신 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2만 명씩 된다는 홍대 여신. 아 네. 맞아요. 홍대 여신이 무한대로 나와. 네, 네. 여기 무슨 올림푸스도 아닌데 계속 나와. 네. 그 2만 명도 아마 5년 전 통계일 거예요. 그새 늘어가지고 4만 6천 명까지 들었어요. 네. 일단 기타 매면 일단 넣어주고 계속 들어가요. 네. 네. 타루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홍대 원조 3대 이 여신 중에 하나였는데 네. 다들 아실만한 그 카토가시형 네. 이분 목소리입니다. 어? 네, 아 타루 진짜? 목소리. 이분이 좋게 얘기하면 귀엽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진짜 과한 귀척이 그 과한 귀척이 똘똘 뭉쳐있는 노래가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 Love Today거든요. 저분이 원래 그냥 다른 아까 일반적인 발라드 곡을 부르면 보이스가 되게 좋은데 저는 저 노래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노래 왜 이렇게 불러? 막 예뻐져라 이러면서 진짜 막 이랬었는데 예뻐져라 예뻐져 그게 윤복희 씨 아니야? 예뻐져라 내가 마냐 예뻐진다면 자 그다음 요 세 번째 곡은 두 분께서 한 곡을 집어주신 케이스입니다. 네. 먼저 아트모님은 20살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천 영화제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마주치기도 했었고요. 첫사랑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아 그러면 진짜 심장 쿵 하거든. 약간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한번 쿵 할 때 있어요. 그래요. 헤어졌던 여자친구인데 뒷모습을 봤는데 엄청 비슷한 거야. 쿵 하더라고. 진짜 다른 사람이고? 근데 뒷모습만 봤는데 아 뒷모습만 쿵 하더라고. 가서 꼬셔버렸지 그냥. 왜? 아닙니다. 쿵했는데 가야지. 쿵한 가야지. 심쿵했는데 가야지. 가야죠, 가야죠 그러면. 어찌됐든. 난 전에 만났던 사람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데. 나도. 신기하다. 그때 이제 자전거 타다 만났던 적 한 번 있다고. 자전거 타다 넘어질 뻔했죠. 너무 철렁해가지고.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기억. 이에요?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기억이에요? 좋음, 당황, 놀라움이 뒤섞인 온갖 감정이 뒤섞인 막. 자전거 오래 탔네? 자전거요? 오래 탔네 자전거를 제가 23살 때부터 탔나요? 나팔관 상해 나팔관 패드 해 거의 암수송이야 처음 타던 게 23살이었나 예. 오래 탔네 쟤도 안 나오겠네 쟤도 아 죄송해요 미션한다 예. 지금 누구 하나 누구 하나 공격하지 자꾸 있다가 네. 아 막판에 나 걸렸네 예. 지금은 다른 사람과 햇수로 10년째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아련하면서도 참 가사에 공감이 되는 제게 이 노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음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배딩크님은 이전에 저랑 정말 친한 형이 있었는데 닮았다고 소문나서 막 서로의 지인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닮은 형이었어요.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깊게 만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형과 셋이서도 종종 봤거든요. 형이 축한다고 밥도 사주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졌어요.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그 형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과 그 형 그해 결혼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그 형이 만난 거예요. 누굴 원망하고 싶진 않았고 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형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알려줘서 석 달 동안 이 노래만 들었습니다 하고 두 분이 찝어주신 노래가 바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근데 이건 너무 좀 개매너 아닙니까? 그래 너무 개매너다. 이건 뭐야? 그 만날 때부터도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나도 그렇게 봐요. 난 그래서 이런 자리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맞아요. 딱 그냥 연인은 연인끼리만 그럼. 만나야 돼. 이게 그 더러워지는 케이스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꼭 나랑 헤어지면 그 나랑 헤어진 여자친구랑 꼭 연락하는 내 친구가 있었다고. 인정이야 뭐야. 그건 진짜 친구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 손절해야 돼요. 새끼. 진짜. 그럼 나는 쓰레기랑 사귀고 주변 친구들도 개쓰레기고 여자 호구 잡히고. 그렇게 따져보면 니들도 아마 개쓰레기들일 거야. 그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니들도 기다리고 진짜 있어요. 분명히 사람 못 보는 거니까. 니들도 개쓰레기야. 그렇다고 치지 뭐. 아 자전거로 겨우 가버렸는데 다시 또 감정이 응어리가 생기네 또. 그렇다고 치지 뭐.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자, 하림은 1976년생, 본명은 최현우입니다. 보컬이고 연주자이며. 아, 하림 본명 아니었어요? 네, 하림 본명 아니에요. 아, 최현우 뭐야 갑자기 마술 하는 거 같은 느낌이잖아. 아, 사기당한 느낌이야. 최현우. 최현우. 아, 뭐야, 본명 너무 괴리가 커 하림이야. 아, 그거 뭐 이게 전통악기 같은 거 돌리면 비둘기 나올 것 같아. 아, 맞아요. 몽골 전통. 그래 맞아요. 아, 최현우였어. 아. 뭐 싱어송라이터고 음악 감독이고 공연 기획하고 우쿨렐레, 아코디언, 틴 휘슬, 몽골, 뭐 아랍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제3세계 음악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는 진짜 뭐 대형 뮤지션이죠. 이 곡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문구, 그러니까 사랑이 네. 다른 사랑으로 비춰진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네. 뭐 연애 프로그램이든 뭐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든간에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된다. 근데 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노래 가사의 첫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마주칠 거라 생각했어. 이게 이 노래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를 한 번에 다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로 봤을 때 제가 감히 이분의 가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첫 문장의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사니까요. 이 의외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나면 되게 그 아팠던 사람마저도 되게 추억으로 다가오더라고. 그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반갑다. 아주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면. 그치. 되게 반갑고 진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도 그런 마음이 들 줄 몰랐는데. 네. 왜요? 눈가가 촉촉해서 갱년기인가 싶어.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요. 저격수도 나왔다니까 지금. 아까부터. 아, 나 사람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냐. 또 하나 데려온 게 또 저런 애가 왔어. 우연히 그 차 사러 갔는데 옛날 친구가 에스턴 마틴 타고 나왔어요. 저기 매물 내놨어. 6개월 됐는데 차는 에스턴 마틴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장원이 형 말에 철저히 동감하고 그래서 이 가사에 그만 미안해하자라는 얘기가 미안하다는 얘기가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지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왜 헤어졌는지.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싸웠는데. 맞아. 서로 이겨 먹으려고. 저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요즘에 저의 최대한 궁금증이거든요. 네. 최대한 궁금증. 최대한의 궁금증. 네. 제일 큰 궁금증. 죄송합니다. 짱 궁금이. 나이가 들고 사람을 만나면 안 싸우게 되나요 정말? 저는 원래도 연애할 때 잘 안 싸우는 타입이어서 근데 연애를 거듭하면 할수록 싸움의 횟수는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 위로 올라갈수록? 원래 어릴 때 하던 연애와 지금 하는 연애의 차이점을 보면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릴 때는 소유의 개념이 좀 강했어. 너 내 거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애라는 게 소유의 개념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어떤 거죠? 공유의 개념인가요? 공유 경제인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어. 아이피 타임이야 뭐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냥 소카처럼 살면 안 될까? 아, 소카 연애. 시간 단위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문제 생기는 것도 다 그래. 자꾸 소유 개념을 달라 그래. 사랑의 소카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그냥 들렸다 가란 말이야 다들. 근데 계속 이제 머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떠나가서 싸우는 경우는 있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해의 개념인 것 같아. 이해. 그냥 오롯이 이해. 그게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막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생기려고 하려 그러면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거든. 네. 자, 마지막 곡으로 가겠습니다. 네. 타격감 좋은 탈모 장원님이. 자, 중학생 시절 네. 1년 동안 짝사랑했던 아이와 사귀게 되고 한적한 동네 놀이터 정자에 앉아서 같이 들었던 노래. 이 노래를 정자에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이거 아닌 내용이랑 이게 맞춤형 노래야. 다 죽여야 돼. 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사귀게 된 다음에 한적한 동네 놀이터 정자라 그랬잖아요. 이 노래가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니까 청량함의 극치를 달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러브 올릭의 차라의 숲인데 Can't you feel Can't you feel my heart 나의 숲이야 여성 보컬이 메인이 되는 밴드들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밴드가 럼블피쉬 그리고 러브홀릭이죠. 네. 강현민, 이재학 그다음에 오디션을 통해서 이 여성 보컬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뽑힌 보컬이 지선입니다.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선이 뽑혔죠. 1집 플로리스트의 러브홀릭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싱글즈 영화 장진영 씨가 나왔었던 그 영화의 OST를 뽑혔었던 놀러와 그다음에 리패키지 앨범에 들어가 있었던 일기예보 그러니까 강현민 본인의 곡을 리메이크한 거죠. 인형의 꿈도 있었고 역시 일기예보의 곡을 리메이크한 그대만 있다면 히트했고 그다음에 발 닦으면서 불러주는 노래죠. 화분 예, 화분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래 차라의 숲도 히트를 쳤습니다. 이후에 러브홀릭은 지선이 이제 본인이 좀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노래를 그만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탈퇴를 해요. 탈퇴를 한 다음에 강현민 이재학 2인 체제로 가고 2인 체제로 가면서 냈던 그 음악이 그 유명한 버터플라이 플락서스 뮤직의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었던 버터플라이 그리고 지선 씨는 결국에는 다시 가요계에 컴백을 합니다. 본인 솔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